이번에 CCP에서 신제품이 공개가 됐습니다. 갑자기 릴리스가 공개가 됐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떡밥은 이전부터 조금은 있긴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사이트가 CCP에서 업로드하는 블로그 같은 건데 뭐 작업물들이나 정보 이런 데서 조금씩 공개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릴리스에 대한 이미지가 거의 한 19년도 말부터 계속 노출이 됐는데 모델링 이미지라든지 후드티, 티셔츠, 에코백 이런 데서 계속 릴리스가 나왔었고 드디어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메디컴 토이에서 이미지가 업로드가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았던 게 이 릴리스가 20년 넘도록 거의 5개도 출시가 안 됐어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출시하는 제품이 가장 큰 제품입니다. 공개된 이미지는 십자가에 걸려있는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확대를 해서 보시면 가면이나 십자가에 꽂혀져 있는 모습들, 작은 십자가들이 가슴에 꽂혀져 있는 이런 것들, 롱기누스 창까지 아주 완벽하게 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CCP UDF 라인은 워낙 디테일이 좋은 가성비 제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 UDF는 12.5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릴리스 자체의 크기는 거의 4-5c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바닥에는 흘러내리는 LCL과 생명의 나무 이런 것까지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아주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같이 공개된 UDF 라인 중에 야시마 작전 세트도 있는데요. 우선 영옥이 먼저 보시면 그냥 단순히 방패를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라미엘의 공격을 받아서 방패가 열로 녹아버린 이런 형태와 도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방패에 보시면 육각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RG로 출시된 방패의 부품 속에서도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끝부분에는 열로 방패가 타버린 부분들 잘 구현되어져 있고요. 정말 좀 좋았던 부분은 방패에서 닿지 않는 이 발 아랫부분들도 열로 녹아버린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안쪽에 보시면 약간 오돌토돌한 형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잘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와 정말 미친 퀄리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아쉬운 부분은 영호기가 고개를 너무 숙이고 있어서 실제로 전시했을 때 얼굴은 거의 잘 안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초호기인데요. 초호기는 이런 식으로 제품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세는 원래 엎드려싸 자세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두 번째 쏠 때는 앉아서 쏘는 이런 자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즈가 맞습니다. 근데 앉아서 쏘면 포지트론 캐논을 들었을 때 항상 이 손 아랫부분 이 부분이 조금 어중간한 느낌이 듭니다. 그 외에 발 부분이나 포지트론 아랫부분에는 흙 같은 웨더링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의 큰 버전은 인피니티 스튜디오에서 옛날에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시면 요걸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릴리스는 정말 제발 큰 버전으로 꼭 나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보여드렸던 세 가지 제품들은 한국 사이트 건담붐이나 다른 곳에서도 예약이 가능하고요.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아미아미 같은 사이트 이용해서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시된 가면 릴리스 제품들은 제품을 구해놓은 상태고 조만간 또 업데이트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